치악산 제목 바꾸라입니다. 예. 자, 다음 달 개봉하는 공포 영화 치악산의 제목을 두고 영화사와 치악산이 유치한 원주시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. 영화 예고 영상부터 보시죠. 네. 자, 영화 이 초반에 좀 밝고 경쾌하게 시작을 했지만 이 분위기 자체가 점점 더 무거워지고요. 한밤중 산속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벌어집니다. 네. 공포 영화 하면 대부분 뭐 어둡고 무서운 분위기잖아요. 네. 이 영상을 보니까 정말 무섭긴 한데 네. 이번 영화가 지금 제목 치악산이라는 제목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? 네, 이 영화가 치악산에서 벌어진 연쇄 토막살인 사건이라는 괴담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. 예. 원주 씨는 그 괴담 자체가 실체가 없는 허구인데다 요즘 각종 칼부림 사고 등 강력 범죄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가운데 영화 치악산이라는 게 이제 개봉을 하면 지역 내 불안감이 좀 커지고 모방 범죄 우려도 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원주 씨가 치악산이랑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품에 대한 이미지 훼손도 걱정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치악산 한우나 뭐 치악산 둘레길 등 지역 고유 상품과 또 관광지에 대한 타격도 피할 수 없다는 그런 건데요. 네. 자, 이에 따라서 이 치악산 브랜드를 사용하는 농축산업계 또 관광업계까지 상영 반대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. 치악산을 삶의 터전으로 하시는 분들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. 네. 원주 씨가 요구하는 내용을 보면 영화 제목 변경이나 또 영화 속에 치악산이라는 그 대사가 등장하는 부분을 삭제해달라. 비공식 포스터 삭제 뭐 이런 내용인데 제작사가 이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거부 의사를 밝혔더라고요. 네, 그 제작사 측은 그 영화 제목과 또 치악산 언급 부분을 모두 삭제를 하면 영화를 뭐 처음부터 다시 촬영해야 할 정도로 이야기의 연결이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. 또 배우 중 한 명이 군 복무 중이라서 재촬영 역시 불가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. 자, 이어서 그 영화에서 언급된 지명, 또 사건과 에피소드 등은 모두 허구적으로 창작된 것이라는 문구가 엔딩 크레딧에 기재되어 있다라고도 밝혔습니다. 사실 뭐 영화 제작사 또 원주 씨의 입장이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네. 양측의 입장 다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, 저는. 네. 지명과 관련한 영화 제목 중에 또 이렇게 특히 공포 영화 네. 중에 이번처럼 논란이 된 게 처음은 아니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자, 아무래도 좀 이미지가 나쁘게 그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. 공포 영화상에서. 그 대표적으로 2018년 경기도 광주 곤지암 정신병원을 배경으로 한 공포 영화 곤지암이 예. 있었고요. 네. 자, 그리고 또 포스터 계속 나가고 있는데 전남 곡성군의 동명 영화 곡성이 지역 이미지 훼손 논란에 휩싸인 바가 있습니다. 영화 곡성 같은 경우에는 전남 곡성이라는 뭐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점을 강조해서 결국에는 개봉이 됐었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저도 뭐 곡성 하기로 정말 전남 곡성과 관련 있나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요. 자, 영화 곡성이라는 것은 이제 곡하는 소리라는 뜻의 한자말을 변기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한자말을 쓰는 것으로 해서 영화 상영 시에 큰 문제 없이 이게 좀 나가게 됐던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영화 내용은 곡성 지역과는 관련이 없는 허구의 내용이다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으로 최종 상영 합의하게 됐습니다. 네, 전례가 있긴 한데 원주 씨는 일단 이번 영화 그 치악산 이건 상영을 좀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낼 방침이라고 합니다. 이것도 네.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